끈기, 순발력, 네. 그리고 폼생폼사, 가우다시 잡고 네네. 자랑질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내가 낸데. 이 시험방도 있는 데다가 포장을 할줄 알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의 사주를 제가, 그분. 네, 그분의 사주를 음력으로 변환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몇 년생이지? 잠깐만, 음력. 조경표를. 네. 조경표. 잽싸게 보고. 불러봐. 1946년생이네요. 75세야? 맞습니다. 그리고 5월 X입니다. 이 사람은, 사주를 보니까 5월생 개이기 때문에 네. 식복, 재물복은 타고났어. 그런데 이걸 갖기 위해선 팥살이 들어있네. 파요. 그러니까 청파, 파,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만하면 한 번씩 가로막어. 뭐,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 형제도 많아야 돼, 이 사람은. 딱한 명, 이런 게 아니라 사촌지간도 다 왕래가 있어야 되고, 대가족에 맞먹게끔 이렇게 친인척들이 있으면 네. 이거를 다 뽀갠 거야, 이 사람이. 다 박살을 내고 쟁취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향에 물고 늘어지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끈기, 순발력, 네. 그리고 폼생폼사, 가우다시 잡고 네네. 자랑질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내가 낸데. 이 시험방도 있는 데다가 포장을 할줄 알아. 이 사람은 뭐 학벌이 됐든 머릿속에 네. 뭐 정보가 들은 모든 지식들도 부풀릴 줄 아는 사람이고, 쇼맨십이 강한 성향인데다가 이 사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순순히 자 여기 네 건물이야, 네 땅이야, 너 이거는 너에게 물려준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 딱 이름 뜨고 이 개띠 이 75세 딱 뜨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네. 엄청난 구박을 받았어. 내 아버지가 꿈이고 내 아버지의 능력을 아는 거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네. 내 아버지가 이만한 재물을 만들고 이만한 사업가, 그 시대의 아이콘을 잘 찾는 명석한 두뇌 속에 아빠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네, 우리 그렇죠. 트럼프 양반이. 그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혹독한 티칭도, 교육도 있었지만, 이 자식은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주의자의 여러 가지에,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난폭성이나 욱하는 성향이 있어. 네. 가다가 분명히 한번 딱 브레이크 밟고 또 달리고 브레이크 밟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 박살은 안 나. 그러니까 파가 들어있어서 완빵은 아닌데, 논스톱은 아닌데, 걸리고 들고 가리고 드는 건 있지만, 이 사람 자체의 운이, 내가 말하자면 장군 줄이지, 뭐, 씨. 근데 모든 거를 다 주진 않아.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이 구설 시비가 항상 파가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딱 꺾였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출발하고, 네.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천복이 들어와 있으니까 위기 탈출이 극복이 기가 막히지. 능한 사람이네요. 근데 내년, 내후년은 조금 걱정이 되지. 돈이, 경제적인 걸 먼저 포인트로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자를 위한 거,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부분, 미국의 경제 이런 거에는 물불 안 가리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렇죠. 임금의 자리는 사주에 있구나. 자, 멀리에 계시는 트럼프님,
한국한테도 좋은 기회 많이 주시고 어찌됐든 코로나 극복하시고 여전히 지구촌에서 유명인사로서 미국의 시민을 위해서 남은 힘을 빠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